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우리 보정을 해본 지가 꽤 오래됐죠. 보정 연습을 계속 촬영을 갔다 오면은 한 장씩 한 장씩 해봐야 되는데, 필터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보정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자, 그래서 틈틈이 촬영을 다녀왔던 보정 영상을 계속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진은 저번에 다녀왔던 여기 이제 가노람인데, 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 사진을 일단 한번 보시기 전에, 지금 이제 뭐 가노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갔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 보정하는 방법도 흑백 사진이 그래도 꽤 많이 보정을 했잖아요. 구름을 이제 강렬하게 디테일을 살리고 바다를 하얗게 살리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흑백 사진을 포토샵을 같이 이제 많이 해봤는데, 요번에는 이제 컬러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 한번 이렇게 보정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사진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로니 베넛이라는 사진가인데, 자,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 이제 들어가셔서 한 번씩 쭉 사진을 둘러보시면 좋겠죠.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장루추를 많이 찍는 피사체들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일본의 이제 도리 이런 것들도 많이 찍고, 건축물이나 뭐 산이나 이런 이제 도시에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도 많이 찍고, 뭐 대교도 많이 찍게 하는데, 지금 요 작가님 사진을 보면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제가 이제 캐나다의 그 마이클 레빈이라는 작가님을 소개를 하면서 그 작가님 느낌으로 흑백 보정을 많이 했는데, 이 작가님의 사진을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작게 썸네일로 있는 이런 톤들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채도가 이제 살짝 빠지면서, 보통 장노출 시간이 이제 다 틀리겠지만 4분에서 5분 정도 노출을 주고 촬영을 이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구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중앙에 딱 정중앙에서 살짝 아래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나 뭐 이런 데서는 사진에 지금 구름의 디테일 같은 것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뭐 완전히 흐린 날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명이 있구나. 지금 사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이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정을 일관적으로 하얀색으로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회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사진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요런 톤도 바위, 바닷가에 있는 바위 시리즈, 뭐 요런 사진들도 거의 다 이제 톤이 다 비슷하죠.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적외선 작업한 것 같아요. 적외선 카메라로. 자, 그리고 일본의 도리,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사찰 앞에 있는 일주문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일본에는 이제 신도라는 게 있는데, 그 신도의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제 일주문 같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죠. 지금 채도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살짝 빠진 느낌이에요. 살짝 빠진 느낌에서 지금 똑같이 그라데이션으로 위아래는 주고 피사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고요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 작가님 기법처럼 고요하게 피사체만 정중앙 정도에 남겨두고 하늘과 아래쪽의 철이 많이 하얗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집중되는 느낌, 요런 느낌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작가님 사진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천천히 한 장씩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브릿지로 들어와서, 자, 이제 요게 이제 원본 사진이고 오늘 이제 연습할 원본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요건 제가 전에 촬영을 갔다 와서 이제 보정을 했던 사진이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제 트리밍을 했던 사진인데, 자, 이제 원본 사진하고 이렇게 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날씨 자체가 그랬어요. 지금 날씨 자체가 이렇게 이제 원본 사진을 보시면은 좀 흐릿하죠. 구름이 디테일 있게 뭐 움직이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날씨는 아니었죠. 그래서 노출 시간을 보면은 조리개 16에 3분 50초 정도 촬영을 했죠. 여기가 이제 만조 시간이었고, 제가 이제 촬영할 당시가 해가 슬슬 이제 지기 시작할 때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4분 정도 노출을 주고, 지금 일단 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본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정사각형으로 66포맷 정도로 이제 트리밍을 했지만, 요 사진을 보시면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자, 바다에 이렇게 4분 동안 노출을 줬는데도 바다에 이런 결들이 지금 살살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을 없애고 안면암으로 들어가는 여기 이제 육지에 이 땅이 보이는데,
요 바위 여기도 지금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발길을 올리면서 이런 안부 쪽의 디테일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요 뒤로 지금 산이 꽤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짝 흐리게 만들어졌어요. 요 중앙부는 좀 밝고 바깥에를 이제 흐리게 만들려고 그라데이션으로 위쪽 아래쪽을 이렇게 살짝 그어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든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본을 한번 열어서 자 보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요 사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는, 제가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레이어를 여러 장 겹치지 않고 계속 ACR하고 포토샵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법으로 쓸 거예요. 가끔씩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레이어 안 쌓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그냥 ACR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다음에 레이어를 쌓고 좀 복잡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노출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올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올려주고, 여기도 똑같은 톤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채도를 조금만 빼주고, 자, 지금 한 14% 정도 뺐죠. 자, 그리고 사진에 지금 이제 녹색 느낌이 많이 나죠. 물도 그렇고. 자, 여기 따뜻한 톤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고, 자, 노출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활기도 조금만 내려주고, 자, 14 정도로 이렇게 내렸어요. 자, 전후로 한번 봅시다. 요 하늘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서 바다를 하늘 정도까지 톤으로 맞출 거예요. 자, 그리고 대비를 조금 올려주고, 자, 그리고 조금 이제 화사하게 조금 밝은 느낌으로 보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 어두운 영역도 지금 나무 그늘 쪽 아래쪽 있죠? 이쪽을 보시면서 살짝 톤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노출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요 섬은 지금은 전체적인 톤을 보는 거예요. 요 섬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날아가지 않는 정도 선에서만 같이 전체적인 톤을 맞춰주고, 나중에 이제 저희는 여기 따로 작업할 거니까. 자, 대비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채도를 조금 더 빼고, 채도를 빼면서 화이트 밸런스로 색온도로 조절을 해가지고 따뜻한 톤, 차가운 톤을 만들어주면은 전체적인 사진에 컬러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채도가 빠지면서 일관성이 느껴져요. 자,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뭐 노란색, 파란색, 청록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지만은, 자, 살짝 내려주면은 톤이 이제 많이 빠지죠. 그럼 한 이 정도까지 만약에 이제 뭐 50% 정도를 내렸다. 그럼 여기서 따뜻한 느낌을 주려면은, 자, 이때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더 올려주면은 일관적으로 톤이 같이 되겠죠. 뭐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ACR에서 제일 간단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주고, 채도를 저는 한 20%, 자, 25%,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이제 기본적인 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전후, 자, 열기 눌러주시고, 자, 사진이 열렸죠. 지금 톤만 이렇게 맞춰줬는데도 톰의 원본 사진하고 비교하면 느낌이 좀 괜찮죠. 자, 일단은 하늘하고 바다 톤을 먼저 맞춰볼게요. 자, 컨트롤 J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주시고, 자, 일단 커브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 M. 자, 커브 창을 열어서, 자, 여기 바다 쪽을 한번 찍어보시면은, 자, 여기 부분에 바다 쪽이 깜빡깜빡하죠. 커브 창에서. 자, 그럼 하늘 부분을 찍어보면은, 자, 하늘 부분은 저 위쪽에서 깜빡깜빡하죠. 자, 그럼 바다 부분에 요 커브에 깜빡깜빡하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자,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올려줘 볼게요. 자, 그러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다 톤하고 하늘 톤하고 이제 비슷해져. 자, 하늘은 이제 날라갔지만 우리는 그라데이션으로 바다만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Alt키를 누른 채로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시죠. 자, 그러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전경색은 이렇게 눌러서 X를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흰색으로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라데이션 도구, 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단축 키로는 G를 누르셔도 되고,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네모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요 섬 있는 데까지 이렇게 칠해주세요. 자, 섬 아랫부분도 살짝 밝아줘도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전후를 봅시다. 자, 요쪽 부분이 조금 좀 덜 칠해졌죠? 여기도 조금만 더 올려서.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된 것 같죠? 이 정도면은. 자, 그러면은 컨트롤, 쉬프트, 이 레이어를 합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진의 수평을 한번 먼저 잡아볼게요. 6, 4 비율대로. 3, 2 뭐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저기 먼 뒤에 바다의 수평선을 보고, 자, 트리밍을 이렇게 해주고. 자, 제가 이 정사각형 비율로 만약에 이제 사진을 보정했을 때는 뭐 66이든 44든, 자, 이 섬이 지금 중간에 위치를 하고 한 3분의 1 정도가 있는 게 좀 적당하죠. 그럼 여기 끝에가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원본 사진을 보정했을 때는 요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냥 M, 자, 이렇게 바깥에부터 마우스를 긁어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T 이렇게 눌러서 자유변형 둘이 됐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옆으로 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 장노출 같은 경우는 흐림 효과나 이제 표면 흐림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요렇게 요런 작업을 해도 거의 티가 안 나요. 지금 이제 산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쪽 산을 갖다가 지우는 방법도 있고, 뭐 이 산을 그냥 다 지우고 산을 여기서 복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지금 이렇게 쭉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차피 저는 그 원본 처음에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산을 흐릿하게 만들고 이 선만 남겨놓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늘리고 요 정도는 지우고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아래쪽에도 어차피 표면 흐림 효과로 다 흐리게 만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눌러서 엔터 눌러주시고. 자, 여기 선택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파벳 L로 올가미 툴 한번 툭 찍어서 없애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돋보기로 보시면서, 자, 여기를 지워야 되겠죠? 자, 알파벳 J. 자, 여기 스팟 복구 브러쉬. 자, 여기로 작은 거로 이렇게 지금 T 정도만한 크기로 엔터키의 네모난 꼭새 있죠? 이걸로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지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잡혀 있죠? 자, 근데 보면 여기 아직도 물결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도 좀 지저분하게 좀 남아있죠? 이런 것들을 아예 다 없앨 거예요. 컨트롤 J. 장노출에서 사실 요게 제일 많이 써요. 피부 보정하는 포트레이처나 이제 뭐 이런 것들로 하셔가지고 그런 거 프로그램 있으신 분은 그런 걸로 여기를 다 문질러 주셔도 돼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요. 자, 그럼 표면 흐림 효과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표면 효과 흐림 효과를 줬는데 지금 제 값은 반경 60에 한계값이 30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만져보니까 바다를 동일하게 흐리게 만들거나 하늘을 다 흐리게 만들거나 이럴 때는 요 값이 제일 적당해요. 근데 이제 사진마다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 기본값은 이제 60에 30인데 여러분들이 사진마다 이렇게 한계값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보시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60에 30 이렇게 줄게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은 표면 흐림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됐죠. 자, 전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흐림 효과만 적용을 해도 지금 요런 이제 물결, 잔물결, 뒤에 산들, 그 다음에 요 아래도 물결 자국들이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지워졌죠. 자, Alt 키를 또 누르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자, 검정색 돼 있죠. 자, 전경색은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 브러쉬로 칠을 해가면 되겠죠. 알파벳 B. 불투명도는 보통 20%로 이제 저는 작업을 많이 하니까 요걸로 해서 칠을 해 볼게요. 자, 섬 쪽은 이제 많이 안 가게 일단은 칠할 때는 바다 쪽이나 이런 데서 세밀하게 칠해 주시고, 어차피 레이어 마스크가 씌워져 있으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바꾸면 섬 쪽에 칠해진 걸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표면 효과가 흐릿하게 나오게 먼저 쭉 다 칠해 주세요. 자, 이런 산들도, 자,
슬쩍슬쩍슬쩍슬쩍 칠해주시고, 자, 이쪽 부분도 쭉 칠해주세요. 자, 바다는 어차피 지금 다 뿌옇게 완전히 흐릿하게 만들었으니까 쭉 칠해도 상관없겠죠. 자, 여기 하늘도 같은 데도 한 번씩 쑥쑥 긁어주시고, 자, 전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 이제 이런 산들이 지금 두 개 효과가 나니까 이런 거는 살짝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알파벳 X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X가 가끔 안 눌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경색을 이렇게 색상 피커에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여기만 끝에만 살짝 남겨주고, 자, 아래쪽은 조금 더 칠하고, 자, 여기는 이제 흐림 효과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있는 색을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또 한번 또 날려버릴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죠? 얼추 이제 바다하고 이런 데는 이제 흐릿하게 다 표현이 됐죠? 자, 그러면은, 컨트롤 쉬프트 E 눌러서 모든 레이어를 합쳐주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J 레이어를 한번 또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똑같은 비슷한 톤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요쪽부터 이제 작업을 해보면은, 자, 이번엔 그냥 브러쉬로 칠해버릴 거예요. 쉽게. 자, 브러쉬 눌러서 Alt키를 누르시고, 산이 쭉 있어서 그렇게 이제 보기에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요 색을 갖다가 여기를 덮어버리는 거죠. 살짝.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는 20%. 자, 알파벳으로 Alt키 누르고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자, 찍으면은 전경색이 지금 요 색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브러쉬로, 자, 슬쩍 한번 거진 거죠. 슬쩍.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여기 아래쪽에도 한 요 정도, 여기가 좀 밝으니까 여기 거로 슬쩍. 자, 한번 볼까요? 자, 산이 이제 많이 흐려졌죠. 자, 근데 이 끝에 부분이 조금 진하니까 여기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자, 그러면 이제 보일 듯 안 보일 듯,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럼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브러쉬 알파벳 B 눌러주시고, 자, Alt키로 산 위에 부분을 톡 찍어서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줬죠. 자, 그럼 브러쉬로 또 쓱쓱쓱쓱쓱쓱. 자, 이런 데는 난간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조금 브러쉬를 작게 해서 톡톡톡톡. 자, 볼까요? 자, 자, 한번 보세요. 자, 선이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없어지니까 확실히 이제 선만 고요하게 남았죠. 진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호수에 떠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자, 컨트롤 쉬프트 E. 자, 레이어 이제 다 합쳐졌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톤을 다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디테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가늘한 부분만 좀 디테일을 주면서 선명효과도 주고 색상도 조금 더 살려볼 거예요. 컨트롤 J 눌러서, 자, 여기는 이제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가야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A 눌러서, 자, 이렇게 이제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왔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흐릿하고 안개가 낀 듯하게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가노람의 디테일만 살릴 거예요. 자, 대비를 살짝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그 다음에 노출도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대비를 조금 더 올려주고, 어두운 영역을 같이 올리면서, 자, 그리고 조금 크게 볼게요. 자, 조금 크게 봐서, 핸드 이동을 해서, 자, 선명 효과를 조금 주고, 자, 노이즈가 이제 많이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노이즈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노이즈가 좀 확대해도 안 보이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그리고 텍스처하고, 텍스처를 조금 줘볼까요? 명료도를 조금만 주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저 뒤에 나무하고 이런 데 디테일이 좀 많이 살아났죠? 자, 그러면은 확인. 자, 다 뿌옇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레이어를 안 씌워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크게 확대 보면 바다 표면에도 샤픈 효과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 알트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마스크를 씌워주고, 자, 우리가 이제 산에다가 소모 효과를 줄 거니까, 산 쪽에만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죠. 브러쉬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긁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이 처마 밑에도 샤픈이 많이 들어갔죠. 잘 살아났죠. 자, 요 정도면은 얼추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레일 합쳐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제 처음에 그 독일 사진과 작품을 봤지만 똑같은 톤으로 이제 이렇게 맞춰놓고 사진에 몰입감이 가기 위해서 위아래로 그레데이션 효과를 제가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효과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다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바다 색깔이 지금 비슷한 톤이니까 Alt키 누르고, 자, 이렇게 한번 톡 찍어주고, 그 다음에 색상 피커를 열어서, 자, 요 부분을 요렇게 조금 어두운 부분으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lt키를 누르고 바다 색상을 찍어줍니다. 자, 그럼 전경색에 이 색깔이 찍혀 있어요.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색상 피커를 열어 가지고 지금 요 부분에 이렇게 찍혀 있죠. 요 찍혀 있는 부분을 아래로 조금 이제 어두운 톤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도 차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줄 거니까 조금만 어둡게. 자, 확인. 그럼 이제 그라데이션 도구로 여기를 밀어 주면 되겠죠. 자, 요걸 이제 그라데이션을 줄 때도 진하면은 조금 더 흐리게 이제 쉽게 바꾸게 할 수 있으려면은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자, 컨트롤 J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알파벳 G 그라데이션 도구로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끝에부터 이렇게 칠해 주세요. 자, 끝에부터 이렇게 칠해 주시면은, 자, 살짝 어두운 효과가 들어갔죠. 근데 요 정도면은 지금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니까 색상을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서 티가 많이 나게. 자, 이렇게 확인. 자, 다시 그라데이션으로 아래서부터 이렇게. 자, 이 정도. 조금 더 길게 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사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밍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서 한 이 정도. 오케이. 자, 그리고 끝에는 조금 많이 남을 거니까 그라데이션 효과는 멀리서 멀리 하면 좀 이렇게 사진에서 멀어질수록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효과가 멀리서부터 나타나니까 진하다 싶으면 이렇게 멀리서 주시면 돼요. 자, 됐죠. 이 정도면은, 자, 지금 이렇게 주니까 조금 더 사진에 이제 몰입감이 나죠. 자, 그러면 레이어를 다 합쳐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방법을 더 알려드리면은 그라데이션을 하나 더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쓰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도. 자, 레이어 하나 복제해주고. 지금 봤을 때는 여기가 톤이 괜찮아요. 근데 뭐 이제 바다에 수평선이나 이제 이런 데를 요 부분만 더 이제 환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M 이렇게 이제 커브를 눌러주시고 밝기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는 거죠. 콘트라스트를 주면서.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도 Alt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씌워야 되겠죠. 이렇게 씌워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요거는 양 경계 끝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뭐 이제 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거는 내가 대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내가 마우스를 대고 있는 부분에 위아래로 효과가 적용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바다 수평선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슈프트 마찬가지 누르고, 쫙 누르면은, 자, 위아래로 이렇게 밝아지죠. 자, 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위아래로 이렇게 밝아지죠. 자, 요 느낌이 조금 더 낫죠. 가운데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느낌처럼. 자, 근데 지금 바다가 여기가 너무 살짝 이제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걸 100%가 아니고 효과를 조금만 낮춰 볼게요. 자, 한 65% 정도 전후. 자, 요게 지금 느낌에서 좋죠. 뒤에 산들도 조금 더 날아가 보이고 하니까. 자, 이렇게. 그럼 레이어 합쳐주고. 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런 사진은 약간 이제 직사각형 포맷보다 정방향 포맷이 더 보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자, 66으로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가운데 갖다 놓고 섬이 뭐 이런 건 뭐 거의 구도가 없죠. 그냥 딱 안정되게 이제 만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제 전에 가노람을 보정한 사진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좀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를 주면서 조금 더 넓게 찍힌 것처럼 자, 이렇게 넓게 찍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섬 주변에 여백이 더 많으니까 훨씬 낫죠. 지금 이제 뭐 비율대로 그대로 잘라버리면 거의 뭐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위에도 좀 여백이 많아서 좀 넓어 보이게 자 이렇게 자르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아까 늘리는 방법을 배웠죠. 자 M 자 사각이동 툴을 선택해 주시고 이 바깥에부터 쭉 긁어와서 여기는 어차피 뭐 디테일이 그렇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변형으로 늘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쭉 끌어 당기세요. 자 그러면은 전에 사진 한번 볼게요. 전에 사진이 자 요 사진인데 자 이번에 보정한 게 자 요게 좀 좀 낫죠. 좀 넓어 보이고 자 일단 그러면은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S 눌러서 자 여기에 지금 3까지 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은 4로 이렇게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자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채도를 좀 높이거나 뭐 선명 효과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또 채도를 좀 더 빼고 싶다든가 콘트라스트를 더 강하게 주고 싶다든가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레이어를 씌워서 커브로 계속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브릿지로 들어가서 자 요게 오늘 찍었던 이제 원본 사진 자 그리고 4번 자 요게 이제 오늘 보정한 사진이죠. 자 어떠세요? 이제 많이 달라졌죠. 지금 원본을 보면은 사진이 좀 언더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화사하게 많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전에 보정한 사진인데 요건 선명효과하고 콘트라스트하고 칼라를 좀 많이 준 사진이죠. 자 그럼 두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자 칼라나 콘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요쪽 사진이 지금 요거는 또 보정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플랫해지고 좀 부드러운 적이긴 했는데 뭐 요것도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따뜻한 톤이 들어가면서 요거랑 중간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구도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뭐 구도는 어차피 정사각형 안에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이게 이제 제가 전에 보정했던 사진이고 요게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더 시원해 보이지 않으세요? 조금 더 이제 이런 넓게 찍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늘려가지고 이 하늘을 이제 잡아 당겨 버리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균형미가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어려운 기법이 들어간 게 없죠. 제가 하는 포토샵은 아마 세 번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어느 누구나 다 따라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원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가노람을 아주 몽환적인 느낌으로 또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주제가 더 돋보이는 기법으로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원본 사진하고 보정 사진은 아우라 카페에다가 사진 강좌 자료실에다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길 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원본 사진의 메타 정보도 좀 보고 원본 사진은 어떻게 찍혔나 좀 뜯어도 보시고 또 샘플 사진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서 연습을 해보세요. 유튜브 카페는 유튜브 아우라라고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저희가 카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가 10년 동안 했던 뭐 스냅 사진 홍보하고 이제 그런 스튜디오 아우라 카페가 있는데 여기 주소는 cafe-naver.com/youtube-aura라고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우라 채널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다가 지금 더보기란 있죠. 그러니까 더보기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더보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아우라 이제 후원하기도 나오고 인스타그램 주소도 나오고 여기 이제 스튜디오 아우라 네이버 카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눌러주시면 저희 카페로 들어오고
또 요 이제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영상 보시다 보면은 아래로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야키를 누르시면 다시 접어지고 더보기 글씨가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옛날에 찍었던 유튜브 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들도 요즘에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아 여기도 오타가 나 있네. 지금 봤네요. 자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팔로우 하시고 사진도 보시고 또 카페로 오셔가지고 카페에도 지금 사진 강좌 자료실에 이렇게 이제 보정 강좌는 제가 이제 원본하고 이런 걸 계속 다 올려드려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첨부 파일이라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JPG가 있고 로우 파일 이렇게 있어요. 내 PC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해 보시면 돼요. 과제 연습 게시판에 이렇게 이제 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쭉 연습해 주신 분들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또 촬영하신 사진 갖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받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쭉 와주시고 이렇게 사진 갤러리 같은 것들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촬영 다녀오신 사진들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모아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에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아직까지는 유튜브에 올인을 해서 지금 유튜버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이제 일단 스냅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도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도 만약에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데 계속 저는 이제 유튜브 쪽으로 올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직업이 되게끔 이제 할 거니까 점점 좋은 콘텐츠 열심히 이제 시간도 많이 내서 할 거니까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도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면은 유튜브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 가겠죠. 카페도 여러 이제 다녀온 출사 정보나 이런 것도 같이 올려주시면은 서로 정보도 도움이 되고 좋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봤으니까 중요한 거는 요걸 해보냐 안 해보냐예요.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지만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띄워놓고 계속 반복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요 한 가지 했던 요런 사진 기법들 제가 하나씩 소개해주는 것마다 내 거로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른 사진에서도 이제 창의적으로 어떤 걸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보정, 재미없는 강의. 뭐 사실 뭐 제가 뭐 다른 건 재미가 그렇게 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영상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은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핸드폰으로 알림이 뜨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말인데 저는 아침에 지금 영상을 찍고 오늘 또 스냅이 두 탕입니다. 춘천을 갔다가 제천을 가야 돼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또 6시부터 나와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자, 즐거운 주말 출사 잘 다녀오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